자, 이번 시간에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산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회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매일매일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분개하고 이를 총재정원장에 전개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 기간 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실제 조사하여 장부를 수정 정리하고 마감한 후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와 같이 회계 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 상태,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부를 정리,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결산이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결산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세 개의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결산의 예비 절차, 두 번째, 결산의 본 절차, 세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결산의 예비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결산 전까지 작업이 된 거는요, 분개를 통해서 그 분개 내용이 모두 장부에 옮겨진 상태입니다. 즉, 총계정 원장에 모두 다 해당되는 거래 내용이 옮겨진 거죠. 즉, 계정별로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총계정 원장, 즉, 계정별로 다 분개된 내용이 옮겨진 게 정확하게 적어졌는지,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옮겨 적는 걸 정기라고 그러죠. 즉, 정확하게 정기됐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산의 예비 절차의 첫 번째가 분개장에서 원장으로, 원장은 이제 총계정 원장을 부르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정기가 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산표. 그럼 시산표 작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옮겨 적어졌습니다. 라고 그러면 두 번째, 결산 시에 해야 되는 분개 항목이 있거든요. 결산 시에 정리해야 되는 회계처리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 즉 감가상각 해야 되고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되고 재고자산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내용들, 즉 결산 정리, 그 다음에 수정 분개해야 되는 그 항목들의 표를 만들자라고 그래요. 그 표를 재고조사표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표 만든 다음에 그 표를 보고 결산 정리 분개를 하자. 다른 말로 결산 수정 분개를 하자 그래요. 결산의 예비 절차에서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수정 분개가 끝나고 나면 해당되는 내용을 장부에다 옮겨줬고 또한번 시산표로 작성하자라고 그래요. 만약에 대비한 거죠. 혹시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럴 때두 번째 시산표를 수정 분개하고 나서 작성했다고 해서 수정 후 시산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산표 작성이 끝나면 예전에 수기, 즉 사람이 펜을 들고 장부에다 썼을 때는요, 정산표도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정산표를 거의 다 작성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정산표를 작성한다면 정산표는 시산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시산표를 보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하나의 표에다가 작성하는 걸 말해요. 정산표에 보면 시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세 개가 하나의 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산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비 절차입니다. 예비 절차. 예.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에서 뭐 하냐면 이제 장부를 마감하게 됩니다. 결산은 세 개의 절차를 거쳐요. 예비 절차,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 본 절차 하면 마감 생각하면 돼요. 장부 마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은 이제 보고서 작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본 절차는요,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로 마감하는 순서가 있는데 수익, 비용, 장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장부 마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 비용, 장부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장부 마감하고 그럼 나머지 뭐 기타 부조장부 마감하고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는 걸 본조차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수기로 즉 손을 들고 직접 기록했을 때는요, 이번 절차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버튼 하나를 누르면 마감이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시험에서는 실무 시험에서는 이걸 내지 않아요. 마감하라는 건. 그러지만 그 마감 순서는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론에서는 낼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수익비용 계정을 쓰는 거는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그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을 자본금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수익비용 계정을 사용합니다. 수익비용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고서 만들어질 때 손익계산서로 만들어지게 되죠. 수익비용은 결산 시에 없애야 됩니다. 1년간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결산 시에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비용 잔액을 없애고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음 연도로 이용시키지 않고 없애기 위해서 즉 수익비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손익계정을 만듭니다.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해요. 줄여서 집합손익을 손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합손익계정 만들고요. 밑에 나와 있죠. 이게 수익 대변에 다 옮기고 비용 차변에 다 옮깁니다.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다 대변에 이렇게 다 옮겨요.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다 옮겨주고요. 그 계정 과목. 그리고 해당되는 장부에 손익이라고 써서 마감해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장부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장부다 그러면 이걸 계정 형식에 맞춰서 써보면 12월 31일자로 복리후생비 쓰고 남은 잔액이 10만 원 있다 해보죠. 이 10만 원 얘는 발생된 거는 직원 회식하면서 발생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10만 원 써놓고 잔액에다 10만 원 써놓거든요. 그럼 결산일이 되면 12월 31일자로 손익 쓰고 장부를 마감하고 이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잔액 10만 원을 부족한 쪽 대변에다 써주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10만 원, 10만 원두개 해가지고 10만원씩, 10만원씩 두개 가지고, 이 금액을 일치시키고, 두 주를 그는 걸 마감이라고 이렇게 마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기에다 손익이라고 써서, 손익계정으로, 넘어갔다, 이 잔액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손익계정, 이렇게 대변에 써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은 다 차변에 써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수익은 100만원 발생했고, 비용은 50만원 발생했다면,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죠. 그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주식회사 법인은 그 당기순이익을 자본의 미처분 이익여금, 이익여금 밑에 있는 이익여금이라는 계정, 그 자본의 종류 알죠? 이익여금 밑에 미처분 이익여금에다가 그 금액을 써놓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이제 그래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손익계정 만들고 수익비용 계정을 이 손익계정으로 다 옮기고 수익비용 계정 마감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에서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알아낸 다음에 만약에 수익이 크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 손실이 크다 그러면 단기 순손실이라고 해서 자본계정으로 옮겨주고 이 손익계정도 없애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비용의 차익이 자본금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마감합니다. 마감 순서가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익비용의 차익을 자본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부채 자본계정은 마감을 할때그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율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항상 맨 마지막에다가 차기 이율이라고 쓰게 됩니다. 보조장부도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감 절차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죠. 재무제표는 5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개고요. 5개를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좀더 세부적으로 보죠. 먼저 결산 예비 절차에서 하는 첫 번째 작업, 시산표를 보겠습니다. 시산표는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해당되는 총계정 원장으로 정확하게 정기가 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입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오류는요, 어떤 오류를 찾아내냐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잘못 기록한 경우. 즉,
차변과 대변 금액을 잘못 쓴 경우나 차변, 대변 한쪽만 기록하여 차변, 대변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런 오류를 찾아내는 표입니다. 이거 좀 정리하면 이거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틀린 경우, 그 오류를 찾아내는 표입니다. 어느 경우에 틀리냐면 차변과 대변 숫자를 잘못 쓰거나 차변 누락하고 대변만 쓰거나 대변 누락하고 차변만 썼을 때. 자, 이 부분을 정리하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틀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금액이 틀린 것만 찾아내요. 얘는 맞는 표는 아니므로 모든 오류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계정 과목 잘못 쓴거 찾아내지 못해요. 근데 금액 잘못된 것만 찾아내도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시산표 작성할 때 이제 차변에다는 기말자산 총비용을 쓰고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는데, 대변에다는 기말부채 기초자본 총수익을 씁니다. 이건 실무편에서 시산표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산표 작성이 끝나면 두 번째로 결산 시에 정리분계해야 될 항목을 적은 표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 표를 재고조사표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법인 주식회사에서 해야 될 모든 결산 시에 함께 처리할 내용입니다. 즉, 결산 시에 정리해야 될 내용이고요. 시험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냅니다. 다낼 수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실무에서는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회사하고 관계되는 것만 회계 처리하면 돼요. 우리 회사하고 관계되는 게 혹시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기말 재고자산 재고하는, 기말 재고자산의 재고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미지급 비용, 비용에 의한 선급 비용,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하는 거, 수익의 발생, 미수수익, 수익에 의한 선수수익 회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 평가하는 거, 소모품 정리하는 거, 현금 과부족 계정 정리하는 거, 유가증권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가지급금 과수금 계정 정리하는 거, 법인세 비용 추정하는 거, 이만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사하고 관계되는 게 있다면 그 부분만 써놓고요. 이거 저건 다 써놓은 거예요, 다. 좀 중요한 걸 말하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요, 별표 한번 해볼게요. 다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게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별표 한게 제일 많이 나온 거고, 나머지는 드문드문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온 거 먼저 알아두자, 이거요. 많이 나오는 게 결산 시 회사가 제일 많이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기말의 재고자산 정리, 대손충당금 설정, 감가상각,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에 의한 비용에 의한. 이 부분 제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분계를 하게 돼요. 분계 이렇게 쭉 갑니다. 이거 이제 분계 연습은 앞에서 했으므로 쭉 한번 봐두시면 돼요. 이렇게. 쭉. 시험법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죠? 정말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앞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개했다면, 이 부분은 이제 실무하고 곁들여서 하셔야 돼요. 실무 문제하고. 왜냐면 이 문제들이 다 실무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론에서는 이렇게 수정 분개를 한다. 분기가 끝나면 수정후 시산표를 작성한 회사는 작성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마감으로 넘어가죠. 본 절차로. 본 절차에 가면 이제 좀 설명 자세히 하는 거예요. 손익 계정 설정하다고 그랬죠? 정확한 이름 집합 손익. 손익 계정으로 수익과 비용을 다 끌고 와요. 수익과 비용을 다 끌고 오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단기 순손실이 발생돼요. 수익 비용의 차익이 생기면 수익이 크다면 차변에 단기 순이익이라고 쓰고요. 대변에 단기 순손실이라고 써요. 비용이 더 크게 되면. 그래서 이 손익 계정을 마감해요. 이렇게 두줄 긋고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그리고 이 단기 순익, 단기 순손실은요, 주식회사의 경우 단기 순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단기 순손실은 미처리 결손금으로 해서 자본의 이익잉여금에다가 표시합니다. 그리고 수익비용 계정은 소멸시키고 장부에서 없애야 되므로 손익계정으로 다 이렇게 옮겨줄 때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익계정으로 다 옮겼다.
그래서 그 잔액을 없애겠다는 거죠. 수익의 잔액은 대변인데 차변으로 옮겨서 없애버리고요. 비용의 잔액은 차변인데 대변으로 옮겨서 없앱니다. 그럼 수익변 계정이 완전히 소멸돼요. 그 잔액이 다 어디로 가서? 손익으로 가서. 손익으로 간 다음에 수익변이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을 주식회사의 경우 단기 순이익은 미처분 이익잃금, 단기 순손실은 미처리 결손금으로 해서 이 손익 계정도 없앱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그리고 나면 이제 자산부채 자본만 남게 되는데, 자산부채 자본은 결산 시에 별도 회계 처리 없고요. 그 잔액이 생기면 다음 연도로 이용시키게 됩니다. 소멸시키지 않고 다음 연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차기 이율이라고 써서 이율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율시켜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마감이 끝났으니까 나머지 보조장부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재무제표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냅니다. 재무상태는 다른 말로 재산상태라고 하고 자산부채 자본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경영성과는 수익비용을 말합니다. 현금흐름표는요,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자본변동표는요, 주식회사의 자본은 복잡하니까 그 자본의 변동 상황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주석은요, 이 재무제표를 보는데, 즉 1번부터 4번을 보는데 이해관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을 했거나 또는 피손충당금 추정률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는지 그 첨부사항을 쓰는 것이고, 즉 보충설명을 넣어주는 거고, 또 이익잃금 처분 계산서 등을 작성해서 생긴 이익잃금을 어떻게 처분할지, 자,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석은 쉬운 말로 바꾸면 보충한 내용이에요. 보충. 자, 보고서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충 설명을 곁들인 것을 추석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개를 외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산 시에는 보고서 만들 때이 다섯 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만드는데, 이 다섯 개만 외부로 보고하고, 외부로 보고하는 그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는 실기 공부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순서입니다. 회사가 제조기업이라면 제일 먼저 재조원가 명세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익잃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순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재손이재 이렇게 이 순서대로 만든다는 거 조금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대로 만들고, 이 순서에 없는 거는 나머지 또 추가로 더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